양민혁이 누구야? 전데요. 지금 막 가자는 거야? 그래 막 간다. 그래서 내가 막 부르다 와! 33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강압적인 수사는 물론 저는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. 너 뭐 그 여자가 미쳤냐? 이거 내가 수사합니다. 대한민국 검찰을 누가 믿어? 대한은행 혈값 매각 사건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받았자. 근데 수사가 중단됐다는 거야. 투자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로비도 하는 거예요. 그 로비 아니에요. 범죄입니다. 증거 찾으셨나요? 밝혀낼 겁니다. 아니 딸랑 1600억 넣어놓고 70조짜리 은행을 먹었다는 거잖아 지금.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. 사건을 덮는다고요. 부장님!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!